안녕, 꼼꼼함이에요.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아주 대형 사고를 쳤거든요. 자, 이번 이야기는 엄마 힘내세요. 어머나, 얘들이 지금 몇 시인데? 병아리들, 얼른 차야지! 네! 어? 왜, 잠이 안 와? 네. 낮잠을 많이 잔 것도 아닌데? 네. 그럼 왜 그런 걸까나? 그러고 보니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마당에 나가서 안 놀았네? 마당에서 노는 거 재미없어요. 맞아요. 그래? 아, 그래.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이요? 날이 밝으면 엄마가 말해줄게. 오늘은 그만 자자. 아, 지금 말해주세요. 안 돼, 비밀이야. 얼른 자, 얼른. 네. 오늘은 집에 빨리 와야 돼. 굉장한 걸 보여줄 테니까. 네? 굉장한 게 뭔데요, 엄마? 나중에 와서 보면 알게 돼.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좋아, 시작해볼까? 자, 다음은 뭘 만들어볼까? 모두들 마당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오호! 이게 좋겠다! 병아리들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지. 자, 팔을 씩씩하게 흔들어요. 다음은 두 손을 아래로. 그래요, 아주 좋아요. 아주 먼 옛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주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여왕님과 함께 섬에 살고 있었어요. 조심! 생각보다 쉽지 않네. 좀 더 간단한 거 없나? 이거다!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엄마! 이게 딱이야! 엄마가 아침에 말씀하신 굉장한 게 뭘까?
뭘까? 분명 아주 아주 좋은 걸 거야. 맞아. 진짜 기대된다. 예, 다 왔다. 아, 꼼꼼함씨, 안녕하세요. 어머나, 집 배운 아저씨. 아이, 뭘 그렇게 부수고 계세요? 부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마침 잘 됐네요. 집 배운 아저씨, 여기 잡가방 잡고 계세요? 예. 잘 잡고 계세요? 아, 아이. 다들 잘하고 있어요. 완성! 끝났다! 아, 참 그렇지. 이거 저 꼬꼬맘 씨한테 온 편지예요. 어머, 고맙습니다. 아, 저 그럼 전 이만 다른 집에 가봐야 돼서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나? 어? 미끄럼틀이네. 이거라면. 그래, 바로 이거야. 여러분 안녕. 아이, 아이, 너희들이구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굉장하게 기다리고 있어서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오, 굉장한 거라니. 어, 기대되는데. 네! 다 됐다. 엄마,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 이거 봐, 나무 쌓기. 그게 아, 미안해. 난 너희가 마당에서 신나게 놀 수 있게 재미난 걸 만들어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다 망가져버렸어. 엄마, 괜찮아요. 엄마, 다시 만들면 돼요. 함께 만들고 싶어요. 고마워. 하지만 만들어요. 함께 만들어요. 고맙다, 병아리들. 그래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돼. 예. 자, 잘 잡아. 네. 잡아야 돼. 꽉 잡아.
다시 신나게 놀게 돼서 정말 잘 됐어요. 오늘 밤엔 우리 병아리들 잠이 솔솔 잘 오겠죠? 자,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마. 안녕, 꼬꼬맘이에요. 수상한 사람을 보면 바로 경찰 아저씨께 달려가세요. 자, 이번 이야기는 이상한 손님. 미미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내일 또 보자.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안녕. 어린이집 벌써 끝났니? 네. 어, 저건 누구예요? 에이, 도둑이야. 나쁜 녀석이란다. 도둑이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아주 못된 녀석이지. 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타나면 얼른 어른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럼 이 아저씨가 바람처럼 달려가서 잡아줄게. 네!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그래. 수다! 장영아! 장나나! 잘가, 내일 봐. 이 마을은 어떨까? 뭔가 좀 가져갈 게 있으려나? 아무도 안 계시죠? 모두 어딜 가셨나? 그럼 잠시 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위험했다. 나도 모르게 인사해버렸어. 아이고. 엄마는 잠깐 루돌프 슈퍼에 다녀올게. 네! 아유, 착해라. 좋아, 이 집은 가져갈 게 좀 있어 보이는데. 계십니까? 잠깐 실례해도 괜찮죠? 아유, 경찰이다. 이 집은 조용한데. 아무도 안 계세요. 무슨 소리지? 엄마 왔나? 누구지? 글쎄, 손님인가? 손님?
이상한데? 진짜 아무도 안 계신 거 맞죠? 설마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 아니죠? 숨바꼭질한데? 재밌겠다! 그렇다면 우리도? 숨자! 아이고 정신없네. 누가 보면 도둑이라도 든 줄 알겠네. 발 디딜 틈도 없잖아. 지저분한 건 딱 질색이라니까 정리 좀 해야겠다. 정리 좀 하면서 놀지. 청소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도와드려야지. 도와주자. 깨끗해졌네. 내가 너무 정리를 잘했나?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그러니까 좋은 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필요 없어. 옷밖에 없잖아. 이딴 거 가져가 봐야. 아저씨 수고 많으시네요. 넌 누구냐? 미안 미안, 나중에 꺼내줄게. 꾹이요? 아유 놀래라. 자 그럼 이제 안심하고 챙겨야지. 가방에서 언제 나온 거야? 이거 맘대로 나오면 안 돼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뭘 그렇게 찾으세요? 또 나오면 진짜요. 아저씨! 이리 온? 나오면 진짜요. 아저씨 나도요. 나도요. 어떻게 된 거야? 어라? 가버렸네? 정말? 왜 벌써 갔지? 시시해. 얘들아 들었어? 너무 시자유래. 아기처럼 말하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아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야말로 제대로 앞도 안 보고 어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꼬꼬맘씨 안녕하십니까. 아참 꼬꼬맘씨, 요즘 좀도둑이 마을 근처에 자주 나타나니까 문다속 잘하세요. 이상차기가 앞뒤로 동글동글하고 눈두덩은 새까맣고 머리에 나뭇잎을 달고 다닙니다. 히! 아이 방금 그 녀석 강사라! 엄마 왔다. 안녕하셨어요. 금방 해줄게.
어머? 어머나! 거실이 아주 깨끗해졌네. 우리 병아리들이 청소한 거야? 맞아요! 우리가 청소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맞아. 글쎄, 오늘 경찰 아저씨가 도둑을 잡았대요. 그거 다행이네. 그런데 아빠, 도둑이 뭐예요? 도둑?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마음대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아주 나쁜 사람이란다. 병아리들이 열 마리라고요? 그랬었구나. 그래, 맞아. 이 좀도둑아, 잘도 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려 했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나쁜 짓 안 할게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지? 네, 그럼요! 정말이지?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도 도둑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문단속 꼭꼭 잘하시고요. 자,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마!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은요. Good morning, 꼬꼬마!